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훈입니다. 아. 예. 우리 그 상훈호 나이가 어떻게 돼요? 14살이에요. 14살입니다. 아. 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4살이면 중 학교. 예, 중학교 1학년 이제 학생입니다. 스타킹 나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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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요? 신기해요. 앞에 카메라도 많은데.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무서워하지 우리 상호군은요, 사실 무대 해석이 아직 좀 낯설어요. 그래서 상호군과 함께할 지도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음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명신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오늘 선생님께서 상호와 함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우 같은 경우는 지금 발달장애 2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IQ 같은 경우는 50 정도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회 교류하고 이런 수준은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 네. 그래서 원활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아주 깊이 있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러 나왔고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네. 어떤 장기로 그러면 우리 상우는 오늘 스타킹에 도전을 하시게?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요. 피아노요? 네. 상우 피아노 잘 쳐요? 네. 네. 오. 상우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요? 상우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요. 와. 자신 있게. 여기 사람들한테 네. 오늘 다 보여줄 거예요? 네. 오. 오. 보자, 보자. 상우야, 화이팅. 앉아서 피아노 치자, 상우야. 실크 생겼다. 상우를 만나는 건 그대니까. 상우야, 잘해. 화이팅. 화이팅. 쭉 가요? 들어와 있지 그럼. 하시고 그럼 우리 그 상호군의 연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상호군 얼굴이 웬만한 남자 아이돌만큼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그 빛나는 외모만큼 피아노 연주가 굉장히 대단했고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강약 조절을 하는 데서 제 가슴이 숨을 힘을 줬다 뺐다 하는데 와 이 몰입하게 되는 그 매력이 있는 연주를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상우군이 이제 피아노 치는 모습만 보면은 네. 전혀 상우군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최고였거든요. 최고, 최고. 상우 최고! 뭐야? 뭐야? 예원아. 뭐야 이거? 우리 지금 그 스타킹 우리 그 형 누나들이 상우가 지금 연주 잘한다고 칭찬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기분 어때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상우는 이 곡을 그래서 연습을 얼마나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연습 얼마 동안? 몰라요. 네.